오늘은 그 진앙 60번째입니다. 오늘 칠판 강의가 아니고 그대로 종이에 써서 하겠습니다. 이 지자는 꾀지자, 낭은 주머니 낭자입니다. 이렇게 꾀주머니다. 제가 이 진앙을 한 100번 정도 할 예정인데 벌써 60번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일치 일란이라고 있습니다. 이룰 이자가 이룰 치자인데 한번 무슨 일이 잘 되면은 한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연계의 사물은 흥성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이 말인데,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둔한 사람에게 벼슬을 줄수 있는가? 그때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은 벼슬하기 전에 벼슬하지 못할 것을 노심초사하고, 벼슬한 뒤에는 벼슬에서 떨어질 것을 아주 걱정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게 되면 못할 짓이 없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얻기 전에 얻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얻은 뒤에 그걸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우리들이 업신 여기는 것이다. 길륭화복은 항상 교체되는 것이므로, 화 속에 복이 있고 또복 속에 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의 그 잃고 얻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일치일란입니다. 여기는 사마광입니다. 사마광. 성이 사마지요. 자기 아버지가 벼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광주광산입니다. 우리 광주광산이 아니라 중국 하남성에 있는 광주광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마광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유명한 책이 자칫돈갑입니다. 공자가 편찬한 춘추의 버금가는 이런 책입니다. 중국 역사를 다룬 그 자취통감에서 그는 무엇을 나타냈냐면은 고결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학문의 조예가 아주 뛰어났는데, 그 개혁가 왕완석과는 아주 정반대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광을 구법당이라 하고 왕완석을 신법당이라 하는데, 나중에 구법당에서 왕완석 일파를 몰아내고 그랬는데, 그는 상당히 도덕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고, 엄청난 변화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어떤 것에 참 강조했냐면은, 지금도 그 말이 남아있는데,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갖는데, 며느리는 우리 집보다 살림이 못한 집의 딸을 얻어야 하고, 딸은 우리 집보다 살림이 넉넉한 집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본가의 살림이 시집보다 못한 며느리를 맞아들이면은 살림을 소박하게 하고 근검하게 꾸려갈 줄을 알고, 딸이 시집 살림이 본가보다 유족이야 살림을 또 조심스럽게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기 집보다 시집이 더 약하면은 깔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딸은 항상 자기보다 부잣집, 며느리는 자기보다 더
좀 못 사는 집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시에도 유명했지만 지금도 아주 그 유명한 말로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공손오가 있습니다. 이 공손오는 그 춘추시대 노나라의 공자의 아들이니까, 즉 왕의 아들인데, 이 경대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대왕께서 나에게 여러 번 봉업을 책봉하려 했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대왕께서 너희들한테 책봉을 할 것이다. 너한테 책봉을 할 것이면 그때 너는 또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절대로 비옥한 땅을 받지 말아라. 아, 그리고 저쪽 멀리 요새 말로 국경지대 별로 좋은 땅이 아닌 척박한 땅이 있는데 그걸 달라져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이제 왕이 이제 불렀습니다. 아, 너희들한테 봉업을 할 테니 어디쯤 주면 좋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변방에 다른 사람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땅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왕은 아, 좀더 좋은 땅을 갖지 그러냐 하니까, 아, 우리는 거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받았는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항상 공로가 있는 사람이 가져가기 마련인데, 자기는 거기 땅을 받고도 그 뒤에 오랫동안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좋은 것을 욕심을 내면 또 금방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낸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적인걸입니다. 적인걸. 이 적인걸이라는 사람은 이거 당나라 시대 측천무대 시대에 있던 그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 말이 참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명예를 탐내는 사람은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우리 정치적으로 명예를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변절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고고한 사람은 그 변절하지 않는데, 이게 벼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을 명심하고 자기의 그 일거일동을 아주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험담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경망스러운 사람이고, 그와 더불어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엿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적인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새겨보면 명예를 탐내는 사람은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벼슬을, 아까 공자도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경망스러운 사람이고, 남의 험담을 맞장구 치는 것은 비겁한 사람이고, 이것을 엿듣고 전한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이렇습니다.